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 왔어. 아바마마! 아바마마! 뭐야? 언니, 컨셉 좀 잡지 마. 미안한데 나는 액터여서 컨셉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해야 돼. 내 직업 모르니? 나 배우잖아. 언니가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좋지. 되게 주변이 시끄러워졌다. 왜 이렇게 적적하지? 아버지! 아빠! 아빠, 유나 왔어! 아빠, 유나 왔어! 뭐야? 아빠, 유나 왔죠. 금고 왜 열려있어? 강예지, 그룹 핵심 브랜드 이사 승진? 강예지, 이사 승진? 강예지, 언니 너! 어디 봐봐. 어떻게 우리 몰래 이렇게 회사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이사 승진? 강예지, 너! 잠깐만, 너 지금 회사 지분 몇이야? 너 언니한테 박예지가 뭐야? 언니가 언제부터 언니 노릇 했다고 그래? 일단 앉아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언니는? 주식을 더 모아야 돼. 자기가 대주주가 되려면. 언니 뒤로 돈 빼돌리고 있을 건가? 내 얘기 좀 들어봐. 아, 앉아봐. 그래서 언니가 요즘 그렇게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마다 그렇게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던 거였어. 뭐 하는 거야? 야, 아빠한테 내... 알람 광고 끼면서. 어머? 아빠, 나 리아. 오랜만에 손편지 쓰니까 어색어색. 아, 유학 중에 찍은 사진. 잠깐만, 내가 사진 자주 올리니까 둘째 딸 보고 야. 싶으면 SNS를 봐봐. 이거 보는 거야? 잠깐만. 그리고 전에 내가 말한 캐스팅된 영화 시나리오 같이 보내. 미친 거 아니야? 뭐가 미친 거야? 언니가 이제 막 미국에서 성공하려는데 이것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아빠가 예쁘게 낳아준 덕분에. 그리고 전에 내가 나한테 스토리 영화 시나리오 이거 언니가 만든 아버지, 마카롱이야? 아버지가 지금 이게 말이 돼? 된장 마카롱? 아, 된장 마카롱? 한바탕 해먹으려고 진짜. 지금 이걸 런칭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유언장을 없앤 거야. 언니들 때문에 우리 아빠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잖아. 그 네가 친구 아빠 일도 모르는 게 말이 양보해줬으면 아빠가 주름이 그래, 하나 덮여줬을 거 아니야? 덮였지. 다들 못됐어 정말. 너가 아빠한테 돈 받아가서 주름 관리 받을 시간에 아빠 주름 관리를 해드리지 야, 그랬어? 나만큼 우리 아빠 신경 쓰는 사람 있어 여기서? 그럼 무슨 돈으로 이거 먹고 입고 다 하는 건데? 지금 저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 원래 너야?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거야. 셋째야. 조용히 해, 할리우드. 고마워. 이제야 인정해주는구만. 어제 울 막둥이와 데이트를 했네, 아빠가?
나 아빠랑 데이트 많이 해. 근데 하필 어제였네? 어제도 만났을 뿐이야 그냥. 막둥이랑 데이트를 진짜 많이 다녔네. 그렇지. 이거 이거 귀걸이 누구 거야? 자 귀걸이 다 귀 열어봐. 저거 제 귀걸이. 너 진주 취향하고 있는 거 막내네. 어머 너 귀걸이 넷째도 언니도 진주 있잖아. 넷째인데? 나는 귀걸이 이거 너 언니 왜 한쪽 없어? 난 원래 왼쪽 깡만 쓰기 때문에 없어. 오른쪽은 안 써. 지금 여기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네. 다들 손바닥 펴. 만지지 마. 손바닥. 손바 다들 손바. 예,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여기까지 피를 묻히고 오겠어? 유나 여기 상처가 있어. 내가 근거로 혹시 부셨을까봐. 저게 피가 아니라 고추장인 거야. 아, 젠장. 언니 고추장 맛으로 만들었어? 고추장 휘낭시에래. 그건 아직 개발 단계야. 어? 잠깐만. 어? None of my business. 리아. 리아 파크? 시나리오가 쓰레기통에 처박혔으면 화날 만하네. 얼마나 내 지금 같은... 너무 화나.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 편지도 그렇고 이 시나리오도 그렇고 난 정말 아빠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온 거야 얘들아. 언니 이거 지금 쓰레기통 가 있잖아. 좀 제대로 좀 해. 너 지금 언니 연기한다고 무시하니? 진짜. 난 다른 데로 가봐야겠어. 뭐야? 뭐야? 결제 서류다. 최대 100억 규모의 차달라달라 프로젝트 실패.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파장. 주가 하락 불가피. 바게지 이사에 대한 신뢰 하락. 너 100억이면은 내가 할리우드에서 돈이 아주 잔뜩 올랐구나. 이거는 언니가 범인이 아닐 수가 잠깐만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로 아빠의 신뢰를 잃은 거지. 너 어디 할리우드 나갔니? 너가 100억이 왜 필요해? 100억은 내가 필요하지. 근데 언니 진짜 돈이 왜 필요하지? 난 사실 돈이 필요 없어 얘들아. 난 나 자체가 너무 expensive니까. 진짜 킹받아. 너네는 지금 이걸 얻으려고 하지만 난 가만히 있어도 투자를 받아. 난 가만히 있어도 상폭을 받아. 왜냐면 그건 내가 포기했기 때문이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너네는 아빠의 마음을 몰라. 아빠가 나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신 이유가 나한테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화내셨다니까. 잠깐만 이거 리아잖아. 그거 내 캐리어인데 왜 만지냐? 야, 너 프라이버시 존중 몰라? 몰라. 너 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 몰라. 야, 잠깐! 왜? 뭔데 그렇게 난리를 쳐? 상속 포기각서. 상속 포기각서. 와, 뭐야, 본인은 박지민 형님의 자녀로서 아래 상속 물건에 대한 일체권을 포기하고 아래 상속자에게 전권 상속되는 것을 동의하며. 내가 말했잖아. 아빠가 나한테 화내셨다고. 그래서 상속 물건의 전권. 언니 건물 받았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건물 하나도 없지 않았니? 뭐가 당연해? 나 안 받았는데? 그럼 너가 그 정도 능력치가 안 되니까 아빠가 나한테 안 주신 거고. 제 생각엔 예지 언니야. 나 왜 이렇게 누나일 것 같지? 난 이제 너도 못 믿어서. 난 너는 왜 힘들어? 왜 유나가 아빠 사랑해요? 아우 또 알람방송 떴다. 알람방송 떴다. 아빠 사랑해요. 어머 저 때가 언제야? 잠깐만 RJ 야 너 여러 개 냈다 사업계획서를. 정말 나 참 부지런히도 살았다. 스니커즈 박유진. 젤리 스니커즈? 젤리 스니커즈 좋은데? 이거 할리우드에서 아주 대박. 젤리 스니커즈 나쁘지 않은데? 아빠 찬스.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500억?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우동 아이스크림? 보유 자본금이 5억인데 아빠 찬스로 500억을 받아? 다들 언제 이렇게 하고 있었대? 진짜 현타 온다. 어떻게 가족을 돈으로 볼 수 있어? 넷째 막내방. 넷째 언니. 언니 좀 나와. 내가 먼저 들었잖아. 남의 방 허락도 좀 들었어. 언니 그렇게 따라다니고 싶니? 주식 투자. 역시. 이채령 언니. 그래. 소개서부터 이채령 언니. 박채령 언니. 박채령이네. 이거 뭔데? 이거 언니 가방이야? 이거 내 가방이야. 언니 가방이 왜 여기 있어? 아바마마! 미안한데 나는 액터여서 컨셉 평상시 이렇게 연습해야 돼. 언니 네 가방 들어왔었어? 들어오면 안 돼? 나 지금 방에 없는데 어떡해! 무슨 소리야, 내 가방이라니까! 아, 왜! 나만 뭐지? 빨리 줘, 내놔! I'm gonna call the police! Oh my god! 어우 시끄러. 와 진짜 둘째 다섯째 진짜 좀 누가 뛰어나 봐. 뭐 있어 보인다. 셋째 티타임. 아빠랑 티타임을 가졌나 보네. 긴급회의. 이때 긴급회의가 갑자기 생겼나 본데. 이것 봐. 된 꿈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유나야, 너가 아빠한테 알랑방구 끼던 이유겠지. 그걸 우리가 안 것뿐이고. 이렇게 이게 뭐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가 찾았잖아. 나한테 주지 않을래? 이게 뭐야? 아빠, 나 이번에는 진짜 되는 아이템이라니까요.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고 절대 실패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계획 한 번만 들어줘요. 자매님들, 내가 박유진 휴대폰 발견했어. 아빠랑 문자한 내역이야. 안 돼,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 잠깐만. 박유진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와, 아빠 진짜 곤란하게 해드렸구나. 나 아빠 이번에 진짜 되는 아이템이라니까요.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고 절대 실패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계획 한 번만 들어줘요. 잠깐만. 안 돼. 있는 거나 잘 유지하거라. 이미 와. 있는 것도 여러 개인 거지. 아니 마지막이 관건이야. 나 곧 집으로 갈게요. 그때 계획서 꼭. 계획서 찾아. 너? 아니 아까 뭐 그거 있잖아. 된장 케이크. 뭐 찾았어? 박채령 책인데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곳을 이렇게 보고 있네. 예전 거들을 안 찾지. 다들 너무 허술하네.